이걸 써. 이걸 써. 야, 이게 잘 먹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너무 신기하다. 제가 친구 오랜만에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선물하면 좋을까요? 여자친구분이세요? 제가 결혼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고 무한도전 아시잖아요. 정준하를 만나러 가는데. 아, 그래요? 우정을 상징하는 꽃이 뭐 있죠? 우정. 이런 프린자도 뭐. 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저거. 스톡이라고 하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는 이제 누가 좀 가져갈 거고. 안 돼, 안 돼. 내가 먼저 가져갈게. 이런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풍성하게 해서. 10만 원짜리. 비싸긴 한데 언제 내가 또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가고 안 갈 거니까. 이 꽃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스톡. 스톡? 그리고 노란 건? 노란 건 프레지아. 프레지아? 준한테 그래야 돼. 이 꽃이 뭔지 알지? 야, 이 프레지아. 문구 돼요? 네네, 됩니다. 불장난 댄스, 불장난 댄스 시작해볼까? 예, 하트, 하트 한번 넣어주고. 제 친구, 아 친구 아니죠. 제 동생을 만나보도록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준아, 사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룸에 있어요? 와, 준아야. 뭐해? 골프에 가게 있지. 아, 반갑게. 오랜만에 왔으면 반갑게 해줘야 돼. 아, 반갑게 하지도 않네. 뭐야? 자, 준아야. 아, 뭐야, 이거 안 어울리게. 뭘 안 어울려.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오기 뭐해서 그냥 너 힘내라고. 꽃 좀 아이고, 꽃을 갖고 왔어. 누가 안 좋아해. 왜 이렇게 시비가 불안해. 10만 원짜리 샀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형한테 잘해야지. 아니, 잠깐만. 뭐야, 불장난 댄스 뭐야. 시작해볼까? 뭐야? 여기서? 아니,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장난 댄스 할 때가 전성기였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나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나 챙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 같이 한번 이제 해보려고 같이. 뭐지? 아니,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날 챙기려고 그래? 아니, 챙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니, 날 챙기려고 엄청 하잖아. 문자도 뭐? 엄청 보내고. 무슨 문자를 보내?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준아야, 너 왜 유튜브 안 하냐고. 어? 내가 도와줄게 그랬잖아. 뭘 도와준다는 거야, 대체? 제가 도와준다고 그랬어? 나 도와준다고 그랬어. 어, 도와줄게,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여기 혼자? 아유, 가끔 여기 있어, 그냥 혼자. 그럼 집에 가. 아이고. 방금 전까지 서빙하다 지금 잠깐 들어온 거야. 아, 아 잠깐 쉬려고? 어. 그래. 아니, 그래. 아무튼 저. 어, 들어가. 머리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했어. 아, 머리 좀 길러고 있어. 어디야, 이거? 아, 머리 한번 길러보려고. 머리 보려고 이렇게 하고 다녀. 매번 온다 온다 했는데 미안해. 꽃 좀 마음에 들어? 무슨 이게, 꽃이야? 이게 스톡이라는 꽃이고, 이거 뭔줄 알아? 이거 프레지아. 아, 프레지아. 프레지아. 너 왜 세게 얘기해? 아니, 프레지아가. 그래. 자, 그러면은. 스톡, 잠깐만 있어봐. 뭐, 스톡 꽃말이 어. 프랑스에서는 남성 이성적인 여성을 만나면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런 꽃을 갖고 와. 그것도 모르고 사온 거야? 아무튼 꽃이 예뻐서. 프레지아. 꽃말. 순결. 꽃이 잘못 왔다. 아, 이거 나한테 안 되는 거 사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씩이야, 이거. 아, 이 정도 그냥 10만 원씩 팔아줘. 화해업자든 안 힘들어. 화해업자도 살리고. 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도 살리고. 서로 윈윈 해야지. 푸짐하게 한번 먹자. 여기 지금 고기 맛있게 유명하지 않니? 또 더럽게 생생내네. 아, 아, 이거 시상식 갔다 온 거 같네. 머리는 왜 이렇게. 아, 머리 진짜 기르고 있다니까? 성룡 닮았는데, 성룡. 진짜 근데 헤어스타일이 일생은 변하지가 않는다. 아니, 어쩜 뭐, 일생을. 머리가 좀 좋아지긴 했어. 오더부터 좀 할게. 배불리 한번 먹고 가려고. 아, 그러죠. 갈비도 있고. 업장에서 뭐. 도매 많이 될 거야. 옛날에 되게 비쌌었는데. 또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아니 왜 비싼 걸로 이렇게 갑자기 뭘 보여줘. 한마디 한마디 다 웃기려고 그래. 250g에 이렇게 암수갈비라는 데가 어딨어. 가격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암수 맞아? 그러면은 저... 아, 그 요즘 그런 거 속이면 큰일 나. LA 가입 얼마야? 한참 암소 얘기했는데 또 LA는 왜 넘어가 또 갑자기. 아니 그래도 여기가 써있잖아. 국내 축산 업계가 힘들어하니까 한우 2인분 그다음에 LA가 2인분. 왜냐면 또 미국 가도 교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 아 그 좋아. 2인분 2인분 주고 찌개는 뭐가 좋아? 찌개는 요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육개장. 육개장이지? 어, 그럼 나 고추장 애호박찌개. 그게 안 돼갖고 얘기하는 거야. 고추장 애호박찌개도 좋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육개장을 안 돼?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여기다가 엑스표를 해놔야지. 아니 엑스표 안 하나 볼게 하면 어떡해. 맥주 한잔 먹어야지. 갖고 올게. 오케이. 그래. 어, 입 좀 풀고 있어. 어. 재미가 없네. 정준하 TV도 찍고 있지 않나? 정준하 TV가 우리 거 뺏겼어. 한 명 주잖아. 거기다 정준하 뭐라고 그랬죠? 정준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야 이게. 정준하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명수. 이거 봐. 이거 내가 따라하잖아. 아 그만 얘기할래. 왜냐면 홍보해주면 안 돼. 그만 얘기할래.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연예인이 맥주 만든 건 진짜 제가 최초입니다. 어떻게 하고 남자? 아니 그러니까 로라비어라고 내 캐릭터로 만든. 로라비어? 네. 부케로 해갖고 로라비어. 맛은 부케. 난 이런 네. 맥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라거요 라거. 효모가 약간 향이 있는 거라 에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맛있네. 괜찮죠? 준호가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도 장사하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항상 그랬어. 근데 진짜 잘해. 지금 장사한 지 24년 됐는데. 선생님 아시죠? 여기 지금 4년째예요. 선생님 좀 게 많이 왔잖아. 너 옛날에 나 도로시 할 때 왔어? 한 번도 왔잖아. 아니냐고. 오늘 금방 문 닫았잖아. 뭘 금방 문 닫아도 2년 반에 네 왔어? 도로시 갈지 왜 안 가? 회식 할 때 온 거야, 회식 할 때. 회식 말고 그 전에 뭐 가서. 안 왔어. 회식 할 때도 그, 저, 형돈이가 그때 쏜 거야, 너는. 내가 너, 쐈어, 뭔 소리야. 형돈이가 입에 쏜 거야. 정말 그러지 마. 어째서 안 쐈어. 나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해? 뭐? 정말? 뭔데? 깨달아진 피부과 옛날에. 거기 가서 10회권 끄고 단 한 번도 안 받고 돈만 냈어. 한 번도 안 했다고. 맞어. 상원이는 모태도가 아니야. 우리 아이프가 그래도 금방도 통화했는데 오빠한테 인사 잘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리고 저 어디 식당에서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데. 사모님은 참 좋아요. 아니 맛있는데 계란 말이를 어떻게 이렇게 해? 어때 형님? 아니 이거 누가 한 거야? 여기 종업원들이 하죠. 진짜 형이라고 하세요? 네 형이지. 형이라고 해요. 형이라고 받아서 뭐야? 한 살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내면 돼. 제 친구가 또 학교를 뭐 빨리 일찍 들어가서 박명수랑 친구가 있고 하니까 옛날부터 서로 CC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가 방송 들어와 자꾸 형 그러지 않고 형 해요. 뭐해? 뭐해? 뭐 이렇게 하고 뭐 제가 그렇다고 야 명수야 이렇게는 안 하죠. 절대. 야 명수야 이런 안 하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음식 맛있다. 아 근데 진짜 그 찾아와줘서 고마워. 뭐, 오랜만에. 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려고 했어. 왜? 대선배가 되셔갖고 유튜브 쪽으로. 뭘 대선배가 돼? 아유. 아 근데 어떻게 구독자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어? 어떻게 알아? 아, 뭘 어떻게 봤으니까 알지. 그거 왜 봐 남의 걸?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거야. 그럼 거의 이제 10개월 됐어. 나는 작년 2월에 시작해서 7월에 그만뒀으니까 딱 5개월 하고. 사람들 진짜 소문이 국밥집 하는 줄 알고 안 되겠더라고. 힘을 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 돈 만들고. 아유 유튜브 이게 아닌 거야. 재석이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옛날부터. 뭐 그러면 네가 독단적으로 해야지. 재석이가 시킨다고. 소문이 국밥만 먹게. 아 재석이. 근데 재석이가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 식신도 재석이가 이름 지어줬지. 다 만들었잖아. 이제 없어졌잖아. 에휴, 13년 했으면 많이 했지 뭘. 오 진짜 오래했네. 식신도 많이 했어. 뭐 나는 뭐 또 유튜브 쪽으로 또 자리도 잡고 하니까. 못 잡은 준아 입장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준아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지금 또 소문 국밥이 또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정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이름이 길어요. 그럼 사람들이 못 외운다니까. 할준아 어때? 할준아 정준 할 어때? 정준 할 정준 할 왜 할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할? 길어. 이게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제목 한 네 글자. 임팩트가 있어야지. 딱 가야 되는데 너는 게 아직 채널 오픈 안 했으니까 참고할게. 그래. 아직 뭐 이름을 정한 건 아니야. 올 초 네. 새해 복 많이 받더라 뭐 이러면서 쪽지가 왔는데 인스타 쪽지를 한다.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쪽지를 보내? 아니 그냥 아무리 쪽지를 잠깐만. 보내. 내가 아이유한테도 DM을 보냈더니 전화번호를 아는데 왜 DM으로 보냈냐. 근데 인스타 하다 보니까 아이유께 뜨잖아. 그래 내가 DM을 보낸 거야. 잘 있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선물 보내줘서 고맙다. 그게 보낸 거고. 그게 유형이 되는지 김태호 PD가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도 DM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보냈네 나한테. 2017년도에 아유. 힘내라 준아야 언제나 언제닌 또 이거 오타를 엄청 해요. 아 내가 음성으로 해서 그래 음성으로. 언제는 네 편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24일 날 내가 뭐 인스타에 하나 올렸더니 집 좋다. 그래서 내가 그때 형이라고 해. 그래서 형아 그랬더니 그래 아우야 이거 올려도 돼.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화제되고 싶대. 유튜브에 그게 살 길이더라. 난 고민 중 그랬더니 그래 얼마 전에 하랑 했어. 너 내가 도와줄게 유튜브. 한번 나와라 화제 만들게. 내가 5개월 넘게 유튜브 안 하니까 감각이 없어 그랬더니 그냥 와서 해 재밌어. 시간 되면 나와서 같이 해. 같이 하다 보면 또 방법이 나오더라고. 그럼. 소나기 신맛이 너무 좋잖아. 소나기 신맛이 너무 좋잖아. 이게 뭔 말이야? 소나기가 신맛이 있다는 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보냈어요. 저 이게 뭔 말이야? 소나기 신맛이 뭐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 여기 유튜브에서 하는 약간 무슨 주문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셨네요. 아까 가끔 연락 해요 가끔. 난 이번 3월달에 생일이어가지고 재석이도 전화 오고 세영이 전화 오고. 너 생일이었어? 없어. 너 진짜 생일 3월에 생일했냐? 우리 무도 멤버 중에 생일이 3월이 3명 있어. 형돈이, 나, 홍철이.
무도할 때는 그게 기억이 났고, 가면은 뭐 생일 얘기 나오면 세 명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기가 좀 서로 빡빡하니까. 얘 결혼했어. 맞다. 두 잔만 더 하세요. 예전에 우리 저 방송. 우리 무도 FD 10년 했었던 분이에요. 무대 감독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지배인인데요. 여기서 만난 알바생이랑 결혼했어요. 쟤는 오래 있네, 그래도. 이상 자꾸 소리해가지고. 옛날에도 코드를 쥐잡듯이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사람들이 다. 아, 왜 또 그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스타 됐잖아. 먹어봐, 이게 어떤 게 한이야. 이걸 여기다 찍어서. 오, 녹네. 예. 이제 민서 몇 살이야? 중1이야, 중1. 고아는 몇 살이야? 9살이야. 와, 그렇게 같이 만난 적은 없다, 그지? 민서는 그거는 뭐지? 민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민서는 지금 한국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노아한테도 무덤한 거 중에 누굴 좋아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오래됐어. 저 녹화 끝나고 들어오면은 민서가 무도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노아도 그러고 있을 걸. 그럼. 아빠가 하는 걸 본다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아빠의 그런 걸 닮게 되더만.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학교에서. 로아도 그럴 거고. 아버지! 할 거고. 요즘 로아가 그거 하거든요. 뭐가? 새우야, 새우야 이걸로 하세요. 야무지게 안 해, 야무지게? 야무지게 안 하고. 아직 안 해? 준아야, 준아야, 많이 힘들었지? 이래, 집에 들어가면. 아이, 그런 거. 사돈인데 생각하셨어요? 사돈이요? 아유. 만나서. 둘이 좋아하면 나는 그럼 뭐 그건 뭐 절대 둘이 좋아한다. 저런 집안으로는 절대 못 보내 이런 건 아닙니다. 아 절대. 우리 집안은 정말 가끔은 미국식이고. 미국식이야? 형님 미국식이요. 아버지 지금 긴팁씩 계속 하셔? 지금 뭐 가끔 하시고 아... 그냥 뭐 쉬시다가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노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낫더라고. 아, 뭐 서울거리지 용돈 계속 4달씩 드리고 어? 4달씩 드리고 이게 이런 게 나도 좋은 거야. 눈치 보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좋다고 나는. 아이고. 뭐 특별히 힘든 거 없지 요새? 나? 돈이 뭐 제일 힘들지.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몇 달째 계속 적자인 거야. 내가 문을 닫으면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뭘 해서 다 메꾸는 거야. 방송을 해서 메꾸고 뭐 라디오를 하게 된 것도. 아 라디오 이번에 진짜 잘했어. 하게 됐고 축하해. 뭐 재석이랑 뭐 저 차태현이나 다 나오던데 보니까. 너 재석이 전화 연결하고 근데 하고 싶었지만 라디오를 하니까. 아 나도 전화 할 수 있어. 무슨 상관이야 시간대가 다른데. 하면 되지 뭐 어려워. 어떻게? 그래서 어려워해 나를. 물론 자리를 잡은 사람이지만 편하게. 유튜브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KBS 안에서는 막 방구장에 뛰고 내가. 방구는 원래 녹화하면서도 많이 뛰었는데 뭐. 무도하면서 제일 많이 뛰었지. 유튜브도 못 뛰어. 뭔 소리야! 유튜브에서 담긴 적이 없어. 이분들이 젊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 그럼, 아니야. 그럼 그때는 다 늙은 작가들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맥히질 않아, 여기는. 야, 옛날에도 다 안 맥혔는데도 꼈어. 아, 진짜 아니, 엄청 꼈어요. 아니, 방구는 많이 꼈어, 옛날에. 그래갖고 막 카메라 감독이 다 깔 뻔했잖아. 아, 정말 그렇게 막 욕하면서 나간 사람 처음 봤지.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또 지금도 만났어. 정색을 하고. 준하랑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좀 옛날 생각나고 좋네. 그래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같아. 초반에는 두 분이 되게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케미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도 못해요 초반에는요. 준하가 처음에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지. 이해 못했어요. 내가 막 야 헬멧 뭐요. 야. 어디서 야 헬멧 이런 건방진 저런 거롱뱅이랑 어디서 야. 야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게 센 말이 아닌데 그때 당시엔 방송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원래 딱 4주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첫 녹화하고 그랬어요. 재석아 나 진짜 못하겠다. 나 딱 한 번만 하고 그냥. 그런데 재석이가 제 손을 콕 잡고 형 그냥 나만 믿고 조금만 좀 버텨주면 안 돼요 라고 딱 시작하면서 한 4주 해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가족이 되고 뭐 진짜로 설해마을에서 같이 그쪽에 사실 때 동네에서 노가리에다 맥주 많이 하고 호프집에서 둘이 그때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때 한참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친구고 사실 동생들하고는 더 되레 이런 얘기를 못하고 준하랑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나는 근데 준하가 좀 삐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내가 되레 좀 미안해. 왜냐면 내가 막 박치는 건 스타일이 그런데 준하는 화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왜 촬영하다 보면 왜 없겠어요. 있죠. 네. 의도적이지 않은데.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있지, 또. 있지. 네, 근데 이제 촬영은 한 번이 아니라 뭐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고 뭐 하다 보면 거의 13년을 가족같이 살던 사람인데 뭐 엄마 아빠하고는 안 싸워요. 다 싸우잖아요. 우리 사이는 다
다들 서로서로 돈독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싸우고 안 좋았다고 이렇게 해서 와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모두 레전드 에피소드 하나씩만 가장 기억나. 근데 왜 이렇게 범사전적 관심을 받는 거야? 아, 근데 뭐 너무 많아서 뭐. 다 재밌었는데? 다 재밌었어. 나는 우리 둘이 저 자연인으로 했던 거 난 그것도 참 기억이 많이 나고. 혜수야. 어, 혜수야 봐. 이것도 정말 돈 많이 준다고 나한테 한 달에 600만원씩 준다 그러고. 내 나름대로의 그 레전드는 정충무가 쏜다. 그거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날 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원래 그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이제 날아가는 바람에 전집 가서 진짜 되려다 보니까 그때는 뭘 해도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추영기 할 때 재밌었고 나도 뭐 가발 쓰면은 뭐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하지만 진짜 가발 쓰면 얼마나 웃겨요. 어머니 외로 분장하고 이거 로라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진짜 너무 웃겼어. 많이 아쉽다. 그냥 열심히는 안 할 건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더 즐거웠어 되게. 끝나고 갈 때 그 즐거움. 또 그 방송을 같이 보면서 또 뭐 희희낙낙하고 그때 그 모습들이 좀 많이 그리운데. 어, 너무 좋아서 4월 쭈꾸미 철이네. 우리가 400회 특집에 쭈꾸미를 잡으러 갔다가 밤에 뭐 할까 하다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야 대천인가? 그래. 거기서 우리가 쭈꾸미 잡고 우리가 노래방에서 떠나는 많이 울었어 내가 떼어왔어 이러면서 우리 옛날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다. 이 가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다가 우리 그게 토토가가 나온 거 아니야. 나를 괜찮아. 와 미치겠네. 삐리삐리삐 변황새는 갔어. 삐리삐리삐 변황새는 갔어. 삐리삐리삐 뭐 재밌니? 그만해. 우리 불국의 거기 처칠. 어, 와. 거기 가서 진짜 맞아. 앞에서 눈앞에서 북극곰 봤잖아. 북극곰 사람을 찢어. 그랬잖아, 그때. 무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그, 거길 가고 있어요? 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칠레 막 그 남쪽 끝 마을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죠. 아,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케냐를 우리가 어떻게 가? 아니 진짜로 케냐 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때 솔직히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백인 아줌마랑 싸웠어요. 내가 잠보를 재우고 있었거든. 근데 이 아줌마가 나 들어와서 계속 플라스틱 터지고 막 사진 찍는 거야. 잠보가 뭐야? 그 애기 코끼리. 아, 도토? 아 도토를. 잠보야? 도토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그 영어를 막 했어. 했는데. 나가라고 얘 잔다고 그랬더니 막 나한테 삿대질하고 나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약간 그때 되게 기분 안 좋았어. 왜 기분 안 좋았어? 준하랑 동체 비슷했거든. 나는 상대가 안 됐어. 나 딱에 맞을 뻔했는데 코끼리 보호하다가 맞을 뻔했어. 거기 매니저가 언주 기억나? 어주랑 나랑 싸웠나? 작가님, 메인 작가랑 둘이 싸웠어요. 너랑 나랑 싸운 거 아니냐? 나랑 안 싸웠지. 아... 내가 이제 그때 공항에서 작가님한테 또 미안했나 봐. 그래. 저 연주야? 이랬더니 아, 놔! 이러고 작가님 뿌리치고 가는 뒷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냐에서 이렇게 하고 딴 팀은 뭐 어디 뭐야 인도에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싸웠다는 소문이 거의 인도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재석이한테 아이고 진상들 막 이렇게 해서 유준석이도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또 상황이 되면 그런 거지 뭐. 재석 오빠랑 싸운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재석이랑 이랑 한번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싸웠잖아 주정경기장에서. 재석이가 뭐라고 하니까 서운해갖고 한마디 한 거지. 그때 좀 심하게 싸울 뻔 했지. 아니 언성 높인데 싸운 거지. 그럼 뭐 문맨 대회 있냐? 그럼 지금 싸우는 거야? 아, 안 싸운 거야 지금. 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러고 왔어. 군대도 있지 않았냐 그때? 주정경기장 때? 그걸 싸운다고 얘기하면 두 분이 전 전쟁인 거죠. 그래 거봐 그게 정답이야. 일 안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때 언성이 굉장히 높았고 알았어 싸웠어. 아 힘들다 싸웠네. 아유 재석이랑 한 잔 더 줘봐 좀. 기분이 좋네. 그럼.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제가 장사라니까. 아, 오죠. 뭐 세우도 오고 혜영이도 오고. 하 홍철이. 어 저는 하 형돈이. 홍철이는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보고. 준하 가끔 형돈이 가끔 라디오 듣고 형 말 좀 더듬지 마 그러면 그럼 내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문자 보내고 뒤에는 욕 좀 하지. 여러분도 킥킥거리고 이제 같이 가고. 홍철이는 뭐 SNS상으로는 항상 잘 보고 있고. 잘 보고 있어? SNS에 막 SNS로 막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 보면 내가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정준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를 눌러. 어, 나 필요 없어. 그냥 눌러. 무조건 정준. 홍철이 누르고. 그냥 반가우니까. 거기다 이제 서로 우스갯소리로 댓글도 남기고. 다 와야 보고 싶다고 남기고. 우리가 이제 만 3년이 이제 딱 지났네요. 이제 3월 달이 만 3년이 됐는데. 사실 그 마지막 방송을 저는 아직도 못 봤거든요.
그냥 그 마지막 방송을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아직도 안 봤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마지막이랑 실감이 나질 않아요. 안 우리는 지금 녹화하고 있고 마지막이면 또 우리는 마지막까지 웃길 생각을 하지. 다음 주에 우리가 똑같이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로 그렇지 않았어? 맞아, 맞아. 지금도 사실 실감은 못해. 왜냐면 지금도 준아 만나고 있고 뭐. 예, 아직까지 실감도 안 나는 게 또 무한도전 팬이에요. 무한도전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사실 난 무한도전 없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직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도 준아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준아도 이제 새 사람이 됐거든. 새 사람이요? 참나 진짜. 같이 한번 누가 좀 우리 예능 PD 중에 좀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준아랑 한번 잘 보겠습니다. 준아가 예전에는 좀 시니크했는데 이제 준아도 철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가야 되는데 준아하고. 절대 바람 피지 마. 다른 사람하고 저 불장난 댄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불장난 댄스 또 하다가 재밌겠니? 지금 나이 50에 업장에서 어떻게 춤을 춰? 준비됐니? 난 바로 할 수 있어. 불장난? 불장난 댄스. 아, 이거였구나. 아, 그래, 그래. 이거. 이거였어. 야, 이게 다른 거. 아, 들어. 하나, 둘. 준아야, 네. 갈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좀 힘들지만 자영업 좀 더 파이팅하고. 알았지? 파이팅! 권창현! 감동 선물. 어,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래. 이거 프리즈야, 프리즈야.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